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이렇게 영상에서 처음 만나 뵙는 분들요, 모두 예, 분들요, 큰 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철학자는 지금 양력 6월 운세 병화와 정화로 태어난 사람 분들의 예, 양력 6월 운세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올려드리냐? 병화와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이 음력 1, 2, 3월에 태어나신 분들요. 음력 1, 2,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월 달에는 뭔가 이제 돈을 좀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낸다는 건 나간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뭔가를 좀 사고 투자하는 그런 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병화로 태어나신 분들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애도 많이 이루어지죠. 연애도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재혼이라든가 초혼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운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래 주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팔리고 사고 하는 게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항상 이 뭡니까? 양력 6월은 이제 여름이죠. 그래서 이 건강관리, 혈압, 심장 이런 쪽으로 이제 욱하는 거, 감정 기복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뭡니까? 지금 조금 어렵다가 다시 이제 풀려가는 그런 달이죠. 그러죠? 예, 원래는 처음에는 돈이 좀 나갑니다. 그죠? 좀 나가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좀 발생이 돼서, 사고라든가 질병에 대해서 좀 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무엇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시 전화위복이 됩니다.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요. 그래서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예, 대다수 좋은 예,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또 병화로 태어나신 4, 5, 6월에 음력 4, 5,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항상 여름에는 좀 배신을 주의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항상 등을 칠 수가 있고 예, 뒷북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뒷북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4, 5,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가장 예, 양력 6월에는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혈압계통, 풍질환, 그죠? 안질환, 그죠? 그리고 자꾸 이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달이니까, 예, 낮에는 조금 쉬었다가, 밤에 좀 많이 움직이는 이런 거로 또 패턴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래 보십니다. 예,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뭡니까? 4, 5, 6월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그죠? 원래는 여러 가지 좀 어렵지만, 예, 6월에는 다시 뭡니까? 4, 5, 6월생들이, 그죠? 많은 이제 이렇게 전화위복이 생기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달입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결국은 좋아지는 그런 변화다. 이래 보시면 되죠. 자, 병화와 음력 7, 8, 9월에 태어난 분들이 지난 3년간 별로 좀 좋지가 못했죠. 돈도 나가고 여자분도 나가고 그죠? 뭐 부부 이별도 되고 여러 가지 상 이렇게 건강도 나빠졌는데 예, 양력 6월에는 좀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고 님도 만나고 새로운 전환기가 좀 맞이할 때는 그런 달이라서 양력 6월 달에는 병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최고 좋은 달이다. 이래 보시고 됩니다. 예, 또 정화로 태어나신 뭐 음력 7, 8, 9월생들도 지난 3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죠? 돈도 나가고 건강도 나빠지고 사고도 났고 부부 이별도 됐죠. 그러나 예, 양력 6월에는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뭡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구해지고 돈이 들어오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달이죠. 예,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달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음력 10월, 12, 11월, 12월에 병화로 태어나신 분들이 지난 3년간 가장 어려웠죠. 그죠? 올해도 사실은 좀 어렵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양력 6월은 잠시 먹구름 속에서 햇빛이 잠시 뜨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이달에, 말 6월 달에 좀 많은 걸 해보시고 전환기를 맞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빠졌던 건강도 좀 좋아지고, 예, 나갔던 님도 좀 돌아오고, 나갔던 돈도 좀 돌아오는 그런 예, 계기가 맞이되는 것이 병화로 태어나신 분들의 예, 음력 10월, 11월, 12월 분들이 양력 6월 달에 운세가 좋아진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이 음력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이 지난 3년간 구설수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그죠? 뭐, 그, 이 뭡니까? 뒷북 맞는 거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도 상당히 많이 나빠졌고, 특히 정화로 태어나면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이런 게 상당히 많죠. 그죠? 사람의 배신이 참 많이 이루어져 마음을 많이 다쳤죠. 그죠? 님도 떠나고,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을 많이 다쳤는데, 6월 달에는 새로운 인연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새롭게 좀 전화위복을 하시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예, 이분들이 내년부터 운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예, 병화 정화로 태어난 분들이 음력 7, 8, 9월생, 음력 10월, 11월, 12월생, 내년부터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 이달만 잘 이렇게 회복하시고, 올해만 잘 견디면, 내년보다 새로운 운이, 아주 큰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잃었던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6월달에는, 예, 모든 계기를 마련한다. 전화위복이 되는다. 나갔던 돈이 좀 돌아온다. 나갔던 님이 만나지는 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날, 매매가 성사되는 그런 달, 이렇게 해서 양력 6월에는 병화 정화로 태어난 분들이 최고 호기를 맞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팔봉쌤이요, 양력 6월에 병화 정화로 태어난 분들의 예, 운세를 말씀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밝고 따뜻하고 참 배려가 많은 분들이죠. 그러나 내가 자꾸 많이 다칩니다. 너무 많이 주다고 너무 사랑도 주고 예, 노를 못하죠. 화끈해서 그죠. 그 자리에서 다 주면 김은기고 아니면 아닌데 그러나 내하고 다른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고 예, 특히 병화 정화가 1, 2, 3월이나 4, 5, 6월에 태어난 분들이 배신이 많습니다. 절대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시고 쉽게 예스하지 마세요. 이 불로 태어났는데 너무 화끈해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 예스 이래버리니까 뒤에서 많이 다칩니다. 또 사랑을 줄때확 믿어버리고 내 마음과 몸을 다 주다 보니까 뒤에 너무 많은 상처가 깊죠. 그래서 적당히 주는 이름. 예?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 화끈하고, 예스맨, 너무 좋고, 이 세상, 이 시대에 맞는 분들이지만, 내가 너무 베풀다 보면, 결국은 다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믿지 마시고, 너무 엎어주지 말고, 너무, 예, 한쪽 발만 주셔야 나중에 조금 덜 다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예, 병화, 정화야, 6월 달에 운세가, 예, 굉장히 태동이 바빠지고, 큰 소동들이 일어나고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달을 맞이하는 것이 예, 병화 정화로 태어난 양력 6월의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예, 또 가까운 예, 곳에 항상 괜찮은 철학자 한분 두시는 것도 예, 가정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연돼서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